안녕하세요. 시아 영상공작소 시아시아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무빙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때문에 스틸 사진용 장비와 또 다른 영상 촬영의 액세서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해진 이름의 카메라 짐벌도 있고 방송 등에서 많이 보게 되는 지미집 그리고 슬라이더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최근 여러 가지 슬라이더 장비를 테스트해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X1, S20에 이어서 S40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락차이나는 다양한 카메라 장비를 저렴하게 구매 대행하는 곳으로 1년 동안 무상 AS가 된다는 점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X1 S40은 좀 더 단축된 모델로 전체적인 길이와 무게가 컴팩트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터 스펙을 포함한 대부분은 상위 모델로 보이는 S60이랑 동일하며 다만 양측에 4분의 1인치 나사 결합부가 없다는 점들이 약간 아쉽기는 해요. 때문에 S60과는 그 활용도 차이가 생기는 게 기본적으로는 총 길이 자체가 한 410mm 정도로 1.4kg로 휴대성에 좀 더 강점을 둔 모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성품은 본체 및 예비 벨트 그리고 작은 드라이버 공구 등과 설명서 등이 있고요. 그리고 S60과 같이 전용 파우치가 없는 점이 조금 아쉽지만 기본적으로는 웬만한 백팩에는 수납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한쪽으로는 F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는 홀더가 있고요. 속도 조절 다이얼과 AB 포인트 스위치 그리고 루프 스위치 동작 스톱 스위치가 같이 직관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뒤쪽에는 다른 장치로 연결을 위해서 USB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C타입 단자와 아예 DC 전원을 연결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자도 있고요. 어댑터는 별매이지만 쉽게 구할 수 있는 타입인 것 같아요. 하지만 보통 작은 사이즈, 가장 작은 사이즈라고 보이는 F50 배터리가 3200mAh 정도 되는데 이걸로 최소 60시간 정도 작동을 한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어댑터를 쓸 일은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임레스를 위한 이렇게 카메라 연결을 가능한 케이블도 끼울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전동 제품을 사용하는데 신경을 쓰이는 것은 소음입니다. 이게 굉장히 조용한 환경에서 촬영을 해야 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강력한 토크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은근 소음이 거슬릴 때가 좀 있는데 실제로 이걸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안 들린다 할 정도로 뭐 사용상의 지정은 없을 것 같은데요.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강연 녹화나 뭐 이런 데서도 무난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점은 이게 전동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굉장히 저항이 적당히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어서 수동으로도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장점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슬라이드는 좌우 한 방향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좀 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회전을 하는 모듈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편한 점들은 서로 이제 뭐 전동인 경우에는 싱크를 세팅해야 된다던가 싱크를 맞추는 세팅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경험적인 노력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중간에 에러가 생기기도 해요. 근데 X40 제품은 좌우 이동을 하면서 자동으로 어느 정도의 회전을 지원하는 기계적인 링크 시스템을 좀 갖고 있어요. 이거를 멀티 앵글 무브먼트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좌우로 움직임을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중앙을 기준으로 해보면은 양쪽을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해서 뭐 바라보게 하는가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하는가 이런 동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S40의 짧은 슬라이더로도 훨씬 극대화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수직 세팅에서도 잘만 세팅하면은 더 재밌는 영상을 담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컴팩트한 크기인데도 수평으로는 4kg 정도의 장비를 지지하고요. 수직으로도 2.5kg를 지지하기 때문에 웬만한 미러리스 렌즈 조합으로는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X1 S60과 마찬가지로 직관적인 버튼 조작의 장점 외에도 좀 더 편리한 스마트폰으로 블루투스 연결이 된다는 점 그래서 앱을 사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보통 8분의 3인치의 헤드를 연결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버튼을 눌러갖고 버튼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4분의 1인치를 연결을 할 수 있는 거가 있어서 별도의 어댑터 이 부싱 어댑터라고 그러죠. 예, 부싱 어댑터가 없이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긴 무빙을 보여주고 다양하게 사용하고 싶다면은 X1 S60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이동이 많은 유저라면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컴팩트한 엑돈 S40을 선택해 보면은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정도 사이즈면은 웬만한 백팩에 쏙 들어갈 것 같아요. 여태까지 요 엑돈의 슬라이더를 리뷰한 샤이 영상 공작소였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장비와 뭐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태까지 샤이 영상 공작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